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과 원광대학교 의대, 한의대, 치과대학의 학생들이 대산종사님 탄생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성자의 혼을 채받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드리고 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대학교당의 영화처럼 사는 남자 최현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영화처럼 사는 남자라고 네. 네, 소개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네. 정말 영화처럼 사시는 모습은 어떤 네. 모습일까요? 제가 출가한 지 이제 15년이 됐거든요. 네. 처음 출가할 때 출가일성이 꽃다운 전무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그 출가의 길이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꽃길이 과연 뭘까? 내 삶을 순간순간 영화처럼 매 순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딜 가서 인사를 할 때마다 그 수식어로 네. 영화처럼 사는 남자 최현규 교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종가센터에서 네. 의료봉사활동을 오래 네. 하고 오셨습니다. 70여 분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구성돼서 70여 분이 됐는지. 아, 네. 그러니까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가 그 같은 보건의료인이에요. 같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보건의료인인데 하는 분야가 정확히 다르잖아요. 또 처방하는 내용이 또 다르고 그리고 공부하는 또 과정들이 너무 다르고 네. 해서 이 팀을 한 곳에 모아서 연합체로 뭔가를 결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원희애가 이번에 다녀온 네. 게 있으니까 원희애를 말씀드리면 원희애는 1981년도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해인 1982년도에 그 응타원 김일성 교무님께서 의과대학 조교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대종사님의 교법을 심자 응타원 김일성 교무님의 슬로건처럼 표어셨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네. 30여 년간을 꾸준히 의과대학생들을 매일 동아리방에 가셔서 기도를 하면서 시간들을 계속 보내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38대까지 진행이 네. 되고 있거든요. 한 38여 년간을 우여곡절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렇게 지탱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의료봉사활동을 1986년, 1986년도에 그러니까 원기 71년도에 그 원대연 원불교 전국 대학생연합회 보훈수련회 때 의료반이라고 하는 것을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네. 우리가 의료 담당을 해주겠다 해서 최초로 의료봉사활동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희애가 조직력이 탄탄해지고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하자 해서 지금까지 계속 30여 년간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번 봉사활동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원불교 학생회 네. 줄여서 원회가 이제 주축이 돼서 모집하고 다녀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네. 준비된 사진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같이 보고 말씀 좀 네, 알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올해 대산 김대거 종사님 네. 탄생가를 네. 다니셨다고 하셨고요. 네. 무료 의료봉사를 하겠다는 것을 네. 내걸고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꽤 많은 진료 과목이 있어요. 이것은 읍면 단위의 소규모 소규모 곳에서 좀 진료받기 힘든 과를 위주로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가게 됐고요.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원불교 동아리로서 그 원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 봉사 활동을 할 것이냐 이제 장소를 이제 정하는 부분이 이제 제 고유 업무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의료진을 파견을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있어요. 최훈정 교수님이 있거든요. 네. 그 초창기 멤버로서 그 최훈정 교수님이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겠죠. 네, 원희회 네, 네. 학생으로서 그 응타원 김일성 교무님과 함께 원희회를 잘 우리가 막 갖고 갑시다 했던 그 어렸을 때 순수했던 그 열정 그 열정이 지금 바라는 장면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장면 보면은 네. 가운데가 자폭교당 주인 네. 교무님이신 네. 송재도 교무님이에요. 네. 성수면 면장님하고 이제 아, 면장님이시군요. 네. 면장님하고 이제 그 담당 주무관님인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오기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매일 와서 점검하고 뭐 더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더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됩니까? 수시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행사가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지난 홍삼 축제를 네. 면장님이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당에서 진행되는 의료봉사 활동도 우리 성수면의 큰 축제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 더큰 축제 의료 행사 축제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우리 저기 제일 왼편에 보이시는 네. 초창기 원유회 지도 교우님이셨던 응타원 김일성 네. 교우님과 이제 효자교당 주임 교우님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김일성 교우님이시군요. 네, 네. 저기 아마 뭐, 뭐, 네, 이, 오리엔테이션 하시는 네, 이 분들 같은데. 장면은 이제 우리 그 자포교당 주임 교우님, 그 송재도 교우님께서 이 자포교당의 역사와 대산종사님 탄생가에 대한 역사를 쭉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의료봉사도 그러겠지만 진료가 끝나는 그 시간 외, 번외 시간에는 자유롭고 싶은 것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이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지점까지도 챙겨서 얘기를 해줌으로써, 아, 이곳은 성자가 태어났던 곳이고, 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한 곳이고, 거기에 우리가 일원으로서 참여한 만큼, 우리도 그 본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 끝나고 왔을 때는 처음에 우리 갔을 때처럼 정리 다 해주고, 네. 하여튼 빨리 할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하고, 의료봉사 활동 하나도 감사한 일인데, 뒷정리랑 모든 것을 이렇게 깔끔히 해주는 거 보고, 역시 원불교 교도의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보여주고 있다. 너무 뿌듯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진료를 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네.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네, 기초적인 네, 혈압 검진들을 체크하고요.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요. 네, 혈당 당체, 체크하는 모습인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이제 배우고 있는 애비 의료인들이고 해서 이제 우리 배우고 있는 학생 단계에서는 좀 진지해질 필요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들께서 잘 안내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봉황 한의과대학 원불교 동아리 봉황 회원이 지금 뜨고 있는 장면. 치과는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런 의료 장비들을 다 이동해서 진료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 의과대학의 진료 과목이 다 그러긴 네. 해요. 왜냐면 초음파 기기도 다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치과는 특히 하나의 치과 작은 병원이 그대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동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시간 소요가 되고 관심도 제일 많은 진료 과목이고. 근데 이 장면이 정말 어떤 공간에서 좀 치과 병원이 만들어졌는지를 대변하는 그런 사진 네, 같은데요. 조사님 대산종사님 탄생가에서. 탄생가에서 진료소를 이제 여기는 직접적인 탄생가 안에는 아니고요. 옆에 생활관처럼 따로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진료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어르신만이 아니라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를 이제 거쳐서 이제 가셔야하기 때문에 어떤 혹 다른 지역에 분들도 오셨을 때, 아, 여기가 원불교 뭐 이렇게 선생님이 탄생하신 곳이구나 그렇게 다 알고 이제 가시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해요. 저는 이 사진이 정말 오른쪽에 교우님도 계시는데 대산종사님이 뒤에 지켜보고 계시고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대산종사님 그 네. 모습과 여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저희가 그 일곱 명이잖아요. 저까지 다 거의 좀 비슷한 표정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과 치과대 본과 4학년들이에요. 저기 저 자주색 옷 입은 친구들은 4학년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의료봉사활동은 많이 다녔대요.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한 것은 자기가 지금 이제 졸업반으로서 정말 가장 큰 소득이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잘 봐서 무사히 합격하겠다.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의료인으로서 성자의 혼을 정말 채받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문진하는 모습 같은데요. 이렇게 오시면, 어르신들이 오시면, 한 분씩 딱. 초진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이제 그러잖아요. 처음 데스크 접수하는 데 가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이름 작성하고 이제 연세 같은 거 점검하시고 기초적인 거 이제 묻고 이제 물으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인데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분의 인지 능력도
자연스럽게 점검이 되는 거고, 이 장면은 이제 일단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즐겁잖아요. 어찌 됐든 하루 끝났으니까. 네. 저는 70명의 의료진이 가졌다고 하셔서 식사 이런 부분들이 잠자리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 원예 지도 교수인 최운정 교수는 그 해외 의료봉사 가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여건이다. 네. 여기 상황이 더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주 효자교단 교무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포까지 오는데 같은 교군에 있는 우리 교당에서 하루 정도는, 한끼 정도는 공양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 오셨어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한 장씩 그 70잔을 다 싸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먹는 장면입니다. 이 차양망 밑에서 소풍 가듯이 잔디밭에서 이 새마을천막 하나 깔아놓고 삼삼오오 그냥 재밌게 먹고요. 땀막 삐질삐질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기념사진 찍으신 일과 이제 말씀이. 오늘 하루 어땠고 내일은 이제 어떻게 하자 뭐 이제 그런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도 교무님이신 것 같아요. 아까 식사하시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도 교수님 가운데가 지도 교수님이고요. 여기 이제 안과 우리 원우의 출신 안과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단체 사진 그 뒤에 배경은 이제 자포 교당이고요. 뒤에 있는 산이 사실은 다안 나왔는데 산이 희한하게 산 이름이 봉황산이에요. 공황. 네. 우리 원광대학교 상징이 봉황이잖아요. 그리고 한의과대학 원불교 동아리가 봉황이거든요. 근데 산이 봉황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환경적인 것도 우리하고 딱 의미가 코드가 다 맞는 곳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 여기 제 오른편에 있는 송채도 교무님이 그런 의미를 다 안내를 해주니까 우리 학생들이 비록 힘들었지만 이렇게 환하게 웃고 찍는 사진이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해마다 봉사활동을 가는 우리 메디컬 학과의 학생들이겠고 또 의료진이겠지만 올해 특별히 대산종사님 탄생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난 느낌이나 혹은 감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저는 사실은 이번에 대산종사님 탄생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려고 처음 생각을 했을 때그 대산종사님이 말씀해주셨던 법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병 의사라는 법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음병 의사는 마음병 환자를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놓아버리지도 말아야 한다.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며 끝까지 이끌어 주자. 이것이 세상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정의이다. 법훈편 말씀이거든요. 지금 의료 선생님들도 있고 뒤에 지금 예비 의료인 학생들도 그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의술을 계속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 마음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거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 원희의 역할, 원광대학교의 의과대학을 설립했던 역할은 분명히 그 지점이 아닐까. 마음병까지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내는 거에 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의 궁극적인 목표고, 그 중에서 원불교 핵심 동아리인 원희회는 거기에 장자의 역할, 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근데 마음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법문에서 소개했듯이 환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게 마음병인 거예요. 뭐 환자가 어디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 사람이 이미 환자인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내가 진료의로서 처방을 어떻게 내릴래? 그 아, 환자한테. 근데 처방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고 끝까지 이끌어 주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서 끝까지 이끌어 주는 게 우리 마음병 의사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제 그것을 어디에서 구현할래? 우리 원의회에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 중에 본과 4학년쯤 된 친구들은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의미 있는 곳,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를 찾아오셨던 그 지역 어르신들이 한 300여 분 돼요. 네. 300여 분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표정들이 다 해맑고 너무 좋다. 왜냐하면 밝고 친절하고, 왜 네. 다른 곳에 갔었을 때는 힘들어하는 어르신도 분명히 계시고 좀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 막 부리시는 어르신도 분명히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다 그렇게 다 친절하고 밝고 다 웃으면서 행복해 하시냐. 그것이 성자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그 훈훈함을 다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보면서 내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부분은 분명히 각자가 느끼는 지점들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반응을 해주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우리 항상 쓰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영육상전인 것 같고요.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란 말씀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영육상전을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마음일 것 같고, 자리 이타가 되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배우고 어르신들도 무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쌓여서 정말 재생의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의료봉사활동의 모습을 오늘 보게 돼서 정말 흐뭇하고 즐거웠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